안녕하세요. 정서로입니다. 오늘 해볼 몰카는요, 바로 제목에서 보이는 그대로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보낼 때 메모장에다가 티 안 나게 보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인터넷 돌아다니는 짤 보니까 이걸 그대로 프린트해서 택배에 붙여서 온 게시물을 봤거든요. 과연 그 성인용품 택배 박스가 집에 왔을 때 어떤 반응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택배 안 왔어? 응. 어? 응. 아, 택배가 와야 되는데. 응. 오면은 말 좀 해줘. 아니 씨발. 지금 트럭 소리 들리죠? 지금 택배가 왔다 갔습니다. 빨리 이거 부셔서 집어들어 줄게요. 아, 자, 보시면. 근데 참고로 지금 이 택배박스는 재환이 선물을 주려고 사둔 건데, 재환이를 못 줘가지고. 새로 제가 택배박스를 온 것처럼 만들기에는 또 안에 뭔가 넣어야 되고, 새 박스고, 완전 새 거가 티나잖아요. 그리고 괜히 쓸데없는 박스를 하나 더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있는 거를 활용한 거지, 절대 제가 재현이를 위해서 성인용품을 선물을 줄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. 지금 기존에 온 택배박스고요. 이거는 제가 새로 놓은 겁니다. 어 뭐야, 엄마 거 왔어? 응. 아 그래? 응. 이상하다. 누가 안 왔어? 아 오늘 온다 그랬는데 정순이. 그래? 여기 왔는데? 여기 왔잖아. 못 봤어? 못 봤어. 내 거만 봤어. 아 그래? 카메라에 다 찍혔어. 나와 엄마가 진짜? 봤는지 안 봤는지 봤어. 봤어 못 봤어. 거짓말 시키네. 그 카메라 다 찍혔거든. 솔직하게 얘기해. 어차피 다 찍혔어. 보긴 봤어. 이거 왜 시키는 거야? 아니야. 이거 재환이 선물이야. 근데 이거 왜 했어 이게? 아 이거 그냥 붙인 거야. 엄마랑 배를 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그렇다 보니까, 아 근데 양산을 나눠준다고 해요. 저는 그런 상황을 모르고 와가지고 혹시 몰라서 운동복을 입고 왔어요. 나도 원래 엄마 이 옷 안 입었었거든? 근데 내가 갑자기 운동복 입고 있으니까 어 맞다 저 새끼처럼 해야지 하고 갑자기 따라 입는 거야.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, 오 이거 선택 잘한 것 같은데? 자, 이렇게 하면은 응. 이제 목 뒷부분까지. 왜냐면 제가 최근에 태국에 다녀와가지고 햇빛이 너무 많이 피부가 상했어요. 한국이 아닌 것 같아. 여기 와서 화면 봐봐. 화면. 화면. 자, 아직 조금만 더 대기해 주세요. 야, 이거 되게. 이거 영상으로 사람들 보시면 한국에 이런 곳이 있어? 약간 이런 생각 들 것 같아. 우리 그 베트남에서 바구니 배 탔었잖아. 여기 약간 그런 습식지 같은 느낌이야. 이런 걸 발견했지? 마지막 팀까지 다 타면은 출발할게요. 아, 정글 같아, 정글. 그니까. 자, 한번 두 분이 호흡을 맞춰서 한번 저어보시겠어요? 와, 여기 앞모습이야, 앞모습. 오, 조심히 막히는 거야. 정말 여러분들 이거 타실 때 무게중심을 항상 가운데에 안 두면 배가 순식간에 좌초될 수 있어요. 전복되지, 전복. 무게중심을 뭘로 어떻게 됐는데? 어깨와 머리, 가슴, 요 상반신을, 왜냐면 왜 그런 줄 알아? 하반신은 여기 바닥에 붙어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에 별로 영향을 안 주거든. 근데 상체는 위에 있으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무게중심이 확확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. 이 과학 시간에 졸지 않았으면 요 정도 원리는. 근데 진짜 있잖아. 응. 해외여행 많이 가잖아. 근데 진짜 비행기 값이 조금 좀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오면 그냥 해외야. 베트남이야 여기. 그러니까.
좋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아, 엄마, 진짜 엄마 힘이 너무. 어, GF하고 거리 봐봐. 엄마 아플 때 있잖아. 감기몸살 걸렸을 때. 어, 그 정도 힘으로 해줘야 돼. 어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오, 이 배에 탄 모습을 촬영까지 해줘요? 저기 뒤에서 기다리네. 사진 여기, 촬영? 여기 들어가면 좋겠다. 아, 저기 중간에 다리가 있는데 저기서 우리 카누 타는 모습을 사진 찍어주시나봐요. 이렇게 옷을 입고 왔었으면 안 돼서 우리 그냥 이쁘게 어 그냥 멋있는 약간 그 있잖아 유럽 영화에 나오는 그런 원피스 같은 거 새하얀 거 엄마 그런 거 입고 나도 약간 신사복 입고 그냥 약간 어 아 왼쪽을 뒤로 저어주세요 뒤에 아 뒤에 어디 가세요 뒤에 분이 왼쪽을 뒤로 저어주세요 대리님 물살이 너무 세졌어요 한번 쳐드릴까요 뭐야 갑자기 예쁜 척을 한다고? 나 워낙 이뻐 이 쌍놈 좋다 그치? 오 진짜 감성적 감성 좋다. 뭐라 해야 돼 감성적이다 응 네. 와 나비도 날아다니는데 진짜 뭔가 유럽가에 있는 한 호수에 와 있는 것 같아 어. 이쪽 앞을 보시면은 이제 좀 상당히 이국적인 오 이야 미쳤다 오 너무 예쁘다 이야 이게 너무 멋있어서 지금 프로레스로 한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멋있다 오야 재밌다 나도 사실 너무 해보고 싶었어 낯짝이 못생겨서 그렇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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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멋있어 보여주고 싶을 만큼 이거 멋있어 빨리 쳐 영화의 앵글보다도 더 멋있어. 진짜로. 아, 이렇게 멋있네요. 진짜 멋있다. 진짜 멋있네. 선생님 때문에 불었다, 내가. 아, 안 불러 그랬는데. 야, 그림이다, 그림. 멋지죠? 아주 네. 가을이면은 또 멋져요. 예, 시즌별로. 네. 그니까. 가을에도 한번 와볼 만할 것 같아. 색감이 다를 것 같아. 대빵이야. 야. 야. 미쳤다, 미쳤어. 카노 재밌네. 아 진짜 복장이 이게 뭐야 S장 복장 입고 와가지고. 아, 괜찮아 뭘 입었든 조끼로 가려서 상관없어. 오 노래 좀 한번 해주시죠. 아무거나 네가 좋아하는 노래.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사실 이 자연의 소리가 노래예요 저에게. 아, 주둥이는 살아가지고 이엔병을 도시의 그 인위적인 느낌을 너무 싫어해요 근데 여기 오면 그 인위적인 느낌과 딱 동떨어진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너무 좋다 오 야 저기 힘 장난 아닌데? 야 우리 저기 쑥쑥 나가 야 뭐야 손도 뺏겼어 저긴가봐 조상이 패싸움이었나봐 놓칠 때 앞으로 갈 때 이렇게 와야 돼 여기 이렇게 바람의 저항 때문에 이렇게 그지 아이 실안 안 해 아 이런 부분 당연히 빨리 멀리 잡아 조금 더 분발하세요 얼마나 힘이 장사한 거야 저기 목적 하늘을 자여기는 어려워 아 목적하는 거 빠르구나 아 야 날렵하네 아이고, 아이고. 카누멍이 진짜 좋다. 카누멍이 뭐야? 어? 카누멍이 뭐야? 멍, 불멍. 카누에서 불멍을 한다고? 그러니까 카누멍, 멍 몰라? 응. 오, 여기 급류야, 급류야. 엄청 빠른데? 진짜 빠른데? 오! 오! 재밌겠다. 이거 놀이기구인데? 놀이기가 어려워요. 어! 오 진짜 오! 야! 우와! 우와! 오 약간 이거 약간 조금 재밌었어. 오 약간 애매존 헬레나 말았어. 약간 애매존 애매존 그래서 애매하다고. 거기에 칼라트 저의 부신의 튜브도 얘기했고 예 칼라트 미술 조자 내 눈깔만 해. 요. 엄마랑 블루베리를 또 따러 왔습니다.
지인분의 소개로 블루베리 농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네요. 우와, 이렇게 달리는구나. 오. 블루베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네. 산딸기, 산딸기 지금 가서 따주셔도 돼요. 여기 꼭지까지 색이 새카매이 돼요. 네. 그레이지 맛있고요. 네.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런 색 있죠? 연하죠? 네. 네. 아. 이런 것들은 맛이 없어요. 아, 그런, 그런 거 따시면 까매줘야 되는구나. 네. 여기는 요줄하고 저 끝에 줄은 네. 김부장님네서 다 가져가실 거예요. 아. 지금 저 혼나요. 이분 들 가져갈 테니까 많이 따게 해주세요. 아니, 가라, 가라. 아이고, 네. 감사합니다. 힘드신데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엄마 이거 여기 좋다. 오 대박이지. 진짜 대박이다 그거. 오 진짜 좋은데. 오 가야. 우와, 아니 엄마 그렇게 막 다 잃을 거야 내가 사장님한테. 아 미안해. 하나하나 정성스레따라고 하셨는데. 알았어. 잘못했지. 응. 빨리 사과 방송하세요. 잘못했어요. 언제 하나 정말. 아니 그렇게 사과 방송하는 거 진지하게 해야지. 잘못했습니다. 한 개씩만 딸게요. 네, 인사하셔야죠. 네. 어? 와, 진심이 안 보였어. 잘못했습니다. 한 개씩만 딸게요.